이번 시간에는 두왑발라드 연습곡 돌아오지 않는 강을 강의하겠습니다. 순서를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36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달세뇨 알코다가 나오니까 세뇨가 있는 13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다시 쭉 연주를 하다가 28번째 마디까지 연주한 다음 투코다가 나오니까 코다가 있는 37번째 마디를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이 곡에 나오는 주법을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12비트 주법입니다. 한 박자에 3개씩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스트로크는 전부 다운으로 연주하시면 되겠고요. 액센트는 두 번째 박 첫 번째와 네 번째 박 첫 번째에 있습니다. 이 곡에서 기본 주법과 다르게 연주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디입니다. 첫 번째 마디에서는 첫 번째 박자만 스트로크를 한 번만 하고 둘, 셋, 네 번째 박자는 기본 주법처럼 세 번씩 스트로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43) 44마디입니다. 43마디는 D코드는 스트로크를 6번 하면 되고요. C코드와 B7th 코드는 스트로크를 한 번씩만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4마디는 오음표로 아르페지안도로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43마디의 C코드부터는 리타르단도 표시가 있으니까 점점 느리게 연주가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